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알파카 파카파카라는 카드 게임입니다. 두 명부터 여섯 명까지 할 수 있는 카드 게임이고요. 뭐 리본이나 머플러 또는 문양을 모아야 되는 셋 컬렉션 게임입니다. 캐릭터가 굉장히 귀여워서 플레이할 때 웃음이 지어지는 카드 게임입니다.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기본 세팅은 각 플레이어마다 몸통과 얼굴, 자, 이렇게 한 세트씩 가지고 시작하고요. 자, 이렇게 자기 앞에 두고 시작합니다. 자, 이렇게 나눠주시고요.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세트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요 세트를 챙기시고 플레이합니다. 자, 먼저 리본, 요 한 세트, 리본 한 세트. 그 다음에 머플러. 머플러는 세 장이 한 세트입니다. 이렇게 세 장이 한 세트 머플러. 그 다음에 문양. 네 가지 문양, 그 다음에 진흙. 자, 요게 프라이머리 세트고요. 자, 요게 기본 세트고 여기에다가 2인일 때는 랜덤으로 10장 추가합니다. 2인일 땐 10장 추가, 기본 세트에다가 10장 추가, 그 다음에 3인일 때는 20장 추가, 그 다음에 4인일 때는 30장 추가, 5인일 때는 여기에 40장 추가, 6인일 땐 전부 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기본 덱에다가 10장, 20장, 30장, 40장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되었으면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턴에 크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카드 가져오기입니다. 자, 카드 두 장 가져옵니다. 자, 카드 두 장 중에서 하나를 보고 자신의 알파카에다가 자,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. 자, 중간에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장은 보이지 않게 버립니다. 자, 이렇게 다른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두 장 중에 한 장 깔고 한 장은 몰래 버리면 되겠죠. 자, 어떤 게 버려지는지는 다른 플레이어는 잘 모르겠죠. 이게 첫 번째 행동입니다. 자, 그 다음은, 자, 버려져 있는 카드 덱을 전부 다 가져와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에서 뽑는 카드에서 두 장 가져와서 한 장 배치하는 액션도 할 수 있지만, 이거 하지 않고 버려져 있는 덱, 이걸 전부 다 가져와서 끼울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. 자, 이게 두 번째 액션입니다. 첫 번째나 두 번째 중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협상입니다. 자, 1분 동안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와 다른 플레이어의 카드를 교환하는 건데요. 장수는 상관이 없습니다. 자신의 카드 한 장과 뭐 다른 플레이어 카드 두 장을 이렇게 받아도 상관없고요. 자, 1분 동안 협상을 진행합니다. 자, 만약에 내가 이 하트를 줄 테니 뭐 다른 걸 다오, 뭐 이런 식으로 협상할 수 있겠죠. 자, 기본적으로 이 알파카의 목이 길면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카드를 많이 얻어올 수 있으면 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협상을 진행해서 1분 정도 협상을 했는데 만 진행이 안 됐다 라고 한다면 액션 첫 번째나 두 번째 액션을 합니다. 그 카드 두 장 중에 한 장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버려진 덱에서 덱을 모두 가져와서 배치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크게 세 가지 액션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하시면 돼요. 카드 두 장 중에 한 장 골라놓기, 두 번째는 버려진 덱 모두 가져와서 배치하기, 세 번째 협상하기. 자,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액션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플레이 하시다가 덱이 다 떨어지면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돌아가면서 하시고 게임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점수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. 자, 일단 가장 목이 긴 알파카의 경우에는 4점을 얻습니다. 그 다음에 2번 2등은 2점을 얻습니다. 만약에 동률일 경우에는, 만약에 가장 목이 긴 플레이어가 2명일 경우에는
6점을 나눠 갔습니다. 3점, 3점 나눠 가지고 3등은 점수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만약에 2등이 동률이다. 그러면 1점, 1점씩 나눠 가지면 되겠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목이 제일 길면 4점, 2등은 2점. 이렇게 된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 진흙은 한 장당 마이너스 1점씩입니다. 장당 마이너스 1점씩이고요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머플러나 이렇게 짝이 맞지 않는 거 있죠? 머플러나 리본 같이 짝이 있어야 되는데 짝이 맞지 않는 거는 그냥 빼서 버리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는 거는 짝이 안 맞는 건 버리면 되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요 리본. 자, 요 리본은 이렇게 된 거겠죠? 자, 리본은 3점, 3점 해서 6점입니다. 이렇게 세트가 맞아야 됩니다. 자, 3점, 3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머플러는 이렇게 세 장이 세트입니다. 여기 더 추가가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장당 2점씩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 장을 모았을 경우에는 기본 6점입니다. 얘도 세트가 돼야 됩니다. 그죠? 자, 이렇게 세트가 돼야 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요 문양은 한 장당 1점씩입니다. 한 장당 1점씩인데 네 세트를 다 모았다. 그러면 추가 5점 받습니다. 그럼 총 9점이겠죠? 여기 세트를 다 모으면은 9점이다.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여기 새끼 알파카의 경우에는 여기 세트가 되어 있죠. 어미하고 똑같은 세트다. 약간 옆에 내려놓으면 되겠고요. 얘는 목에다 끼우지 않습니다. 옆에 내려놓으시면 되고요. 3점입니다. 엄마의 그 마우라하고 다 매치가 되어야 되고요. 리본, 여자 마찬가지로 세트가 되면은 이렇게 옆에 두시면 되고요. 3점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긴 목, 알파카를 만들면 점수를 많이 얻고 이렇게 세트를 맞추면 좀더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이에요. 셋 컬렉션 게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목을 길게 만들어서 점수를 얻어야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서로 협상하는 재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점수를 좀 가져오더라도 길게 만들어서 추가 점수를 얻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런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. 자, 재미있는 카드게임, 알파카, 파카파카라는 카드게임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.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